일단은 우리가 무토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다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사주를 놓고, 이제 그 토를 통변하느냐, 어떻게 통변하느냐, 이걸 이제 바라다 봐야 돼요. 토를 물상론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의인화를 시킨다. 토가 하는 일이 있다. 가령 뭐, 무토가 일간이다. 혹은 무토가 재성이다. 뭐, 관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단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무엇을 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금을 품다, 을목을 품다. 그러니까 신금과 을목은 모두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신금이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이제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을목은 사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토가 이런 것들을 품어야 실제로 남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물건도 주고 사람도 주는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 뜻이나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금은 임수로다가 뜻을 삼고요. 을목은 병화로다가 뜻을 삼아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요. 임수는 물건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운영 관리라고 해요. 운영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람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위한 경영 지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과 운영을 병화와 임수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병화나 임수는 그 음양이라는 사실이 이제 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병화나 임수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임수가 없고 정화만 있다면 이 무토가 임수는 없고 정화만 있다. 그러면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토로서 할 일이 아니죠. 무토로서. 그러니까 무토는 임수를 품어야 그 임수에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복수가 들어가요. 근데 정화는 자기 자신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병화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계수만 있다, 병화는 없고 계수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먼저 신금과 임수를 품고 가야 돼요. 신금과 임수를 품고 가야 되고, 을목과 병화를 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신금과 임수를 품었다는 말은 이제 물건을 품고 또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뜻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뜻만 있고 물건이 없거나 물건만 있고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임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임수병화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신금을 품었느냐?
을목을 품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수화기제를 품는다. 이거는 이제 동양철학적 방식인데, 정화계수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병화와 임수는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공적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무토가 하는 일이에요. 무토가 하는 일. 여기서 계수 정화는 요거는 이제 개인주의, 개인주의. 요런 것들은 이제 타인을 우선시한다. 조직을 우선시한다. 고객을 우선시한다. 가정에 가면은 아내를, 자식을 우선시하죠. 나보다는. 무토가 이제 하는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품어서 임수를 품어서 신금이라는 결실을 나게 하고, 병화를 품어서 을목이라는 결실이 나게 하는데, 무토가 임수를 품은 것을 혹은 무토가 병화를 품은 것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체라고 해요. 체. 여기에서 이제 목이 나오고 여기에서 신금이 나오잖아요. 저거 요거 나오는 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용이라고 해요. 용. 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무토가 병화를 머금으로써 머금다. 머금다. 이게 머금다. 함이라고 하죠. 머금다. 임수를 머금고 신금을 내고 병화를 머금어야 을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과 신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주를 보고 명리를 통변하는 건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명리학적 관점이라면 수화를 보고 결실을 보는 것은 이건 동양철학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걸로 이제 체를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사실 요세 개가 항상 같이 만나야 하나의 결과물이 나와요. 목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병화만 있고 을목만 있다거나 신금만 있고 임수만 있다거나 이 토가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토는 토가 없다 그러면 이 신금은 내가 낸 신금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이 을목도 내가 낸 을목이 아직 아니라고 봐도 돼요. 이게 이제 토가 운에서 와야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의미죠. 얘들은 이제 개인의 이제 모습이잖아요. 개인의 모습. 키토는 여기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면은 이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갑목이 나오고 여기에서 경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이걸 자질이라고 하죠. 자질. 요거는 이제 자질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쓰다, 활용하다예요. 활용하니까 어디에다 활용해야 돼요? 상대에게 활용해야 돼요. 이거 쓰는 거 상대에다 써야죠. 이거는 배우다예요. 자질이니까 배우다예요. 배우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상대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춰야 되느냐, 나에게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기토냐, 무토냐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갑목이 나온다. 그러면 기토가 계수를 만나게 돼서 토국수를 하게 되면 갑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윤택하다 혹은 뭐 옥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를 가지고는 이제 홍로라 그래. 홍로. 홍로. 난로란 뜻이죠. 화생토 이러잖아요. 화생토. 요거는 토국수, 화생토. 그래서 요렇게 화생토가 되어야 경금이 나오고, 요렇게 나와야 이제 옥토가 요렇게 윤택한 환경이 되어야 갑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생목을 한다 이러면, 수생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토국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국토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가 이거로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 하나에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가 있고 그냥 뭐이 목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고, 수생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 수생목이란 의미가 뭐예요? 지식습득이잖아요. 지식습득이니까 윤택한 환경,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목국토로 자질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노력.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질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을 갖추고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수생목이라는 게 되는 거지, 글자가 있다고 그냥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생 하나에는 항상 상극이 여러 개씩 들어가요. 두 개, 최소한 두 개씩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또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요거는 잠시 지우고. 무토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막다예요. 막다. 막는다. 막는다. 흔히 막는다 그러면 방파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방파제. 막는다. 햇빛을 막는다. 커튼. 뭐 지붕, 커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요걸 이제 제방이라고 하잖아요. 제방. 그러니까 뭘 막아요, 이거는? 천재. 천재, 지변, 홍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를 얘기하죠, 임수. 임수를 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 역할은 뭐냐? 커튼 역할은 이거는 이제 병화를 막는 거예요. 이거는 염상이라고 하는 뜨거운 이제 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뭄이라고 하게 돼요. 가뭄. 너무 뜨거워서 이제 가물다. 병화가 지나쳤을 때, 임수가 지나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임수는 홍수라고 하고 병화를 염상이라고 하죠. 그럼 임수를 막음으로 해서 구해지는 거는 신금이 구해져요. 임수를 막게 되면은 신금이 구해지고, 병화를 막게 되면 을목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상과 이제 그 홍수 작용을 막는 이제 일을 무토가 한다. 만약에 무토가 막지 않으면, 무토가 막지 않으면 임수를 가지고 이제 그 수범이라고 해요. 수범. 물이 넘친다. 물이 넘쳐 홍수가 난다. 수범. 범, 수범. 그리고 이제 수범이 되면은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 수다금침이라고 해요. 수다금침.
수가 많아서 금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병화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건 화가 다해서 목이 고됐다. 혹은 목초라 그러기도 하고요. 목고락으로 하기도 해요. 예, 이제 목이 이제 이렇게 바짝 말라서 죽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기토가 있으면, 무토가 아니고 만약에 기토가 있으면은 이거는 토붕이라고 해요. 토붕. 땅에 이제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 앞에 기토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병화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토조라고 하죠. 토조. 토조라고 하죠. 무토가 공을 세우는 거는, 무토가 공을 세우는 거는 얘들이 이제 왕할 때, 얘들이 왕할 때 방파제 역할, 제방 역할을 해서 임수와 병화를 막아줘서 커튼 역할을 해서 을목을 구하고, 그러면 역으로 임수와 병화가 왕한데 무토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일구어 놓은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경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금이 그동안 쭉 이제 10년, 20년 갖고 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갑목이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염상에서 가뭄이 들어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인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많은 사람을 품어서 돕기보다는 매우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죠. 매우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무토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항상 그래요. 왜내 주변에 이래 지질이 궁상들이 많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토를 가진 사람들이 성정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구제중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너희들한테 주겠노라. 어떤 성인 의식, 소방관 의식, 뭐 어떤 거 구조대원 의식,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무토한테 부여하죠. 그러니까 무토가 무엇을 품었느냐? 그 천간에 무토가 하나 있으면 요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물건을 품는다. 물건을 품는다. 임수를 품어야죠. 그리고 위기를 막는다. 그렇죠? 임수를 품어서 물건을 품고 병화를 품어서 사람을 품고 그리고 나서 위기를, 홍수와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토가 좋은 역할만 하느냐? 해로운 역할도 해요. 많이 해요. 해로운 역할도. 그 약한 병화가 이제 약한데 그 병화를 가려가지고 초목이 시들어 버리게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무토가 어떤 해로운 짓보다가는 좋은 짓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를 막는 것을 커튼 차양작용이라고 해요. 차양작용이라고 하고 임수를 막는 무토를 제방작용이다. 제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천간에 무토가 떴으면 일단 먼저 가장 먼저 찾아야 될게뭘 찾아야 돼요? 임수병화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임수를 이제 무토가 품고 있다. 무토 임수가 정관에 떠 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벌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인드. 또 좋은 상품이나 아이템을 선택해서
골라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병화를 품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직업적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토가 임수를 품지 않고 정화를 품었으면 아프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제 고쳐줄게 해놓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 받고 돈벌이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나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 신금을 품고 만약에 이제 임수가 있고 신금이 있으면 너 아프니까 내가 고쳐줄게 하고 정화신금으로 이제 재가공을 시켜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리모델링 한다, AS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화신금으로다가 재가공을 해요. 임수가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또 무토가 병화도 없이 그냥 계수만 품었다. 이것도 이제 이기주의잖아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참 어리숙하구나. 저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을목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은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계수가 이제 깨를 내서 을목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토가 임수를 품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전자산도 주고 돈 되는 어떤 그 아이템도 소개해주고 뭐 경영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종목 설정, 경영 컨설팅, 뭐 이렇게 컨텐츠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리고 병화를 또 품었다. 병화를 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성인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을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수를 품지 않고 정화를 품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저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정화신금으로 돈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화신금으로 이게 이제 고치는 걸 하느냐,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거냐, 이게 폐기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AS를 해주는 거냐,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게 되고 고쳐주는 게 돼요. 재개발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토는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병화가 없고 계수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컨설팅 해주고 이제 기득권을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때야 이제 을목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신금은 뭐냐 그러면 이제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임수를 품었는데 너무 많이 품었으면 저 남들이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어쨌든 무토가 구해줘야 돼요. 임수를 품었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 신금이 거기서 구해지면은 대가를 받는 것이요. 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임수가 너무 많으면 전부 다 이제 그 재활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이 복지, 재활, 재교육 등으로 가요. 무토가 병화나 임수가 너무 많은 사주들. 그러니까 방파제 역할, 이거 이제 그 커튼, 차양작용,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많다는 얘기는 두개 이상 있으면 많은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두 개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 어쨌든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의식 자체가 구조대원 의식처럼 남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토가 정화가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갑목이 용신이에요. 갑목이 이제, 이거 원래 이제 뭐예요? 기술이나 노동이잖아요? 기술이나 노동인데, 갑목을 통해서 지식으로 거듭나야 돼요.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라고 그러죠. 전공의 변화, 직업의 변화. 무토가 만약에 신금으로 이렇게 있다. 무토가 신금이 아니라 무토가 계수로 있다. 그럼 이거는 또 경금이 이제 업부용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이제 노력 토국수로다가 이렇게 기계로 해야 되는데 무계로 하니까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으로다가 소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설 건축이라고 해요. 건설 건축. 요거는 지식으로 가고, 요거는 뭘로 가요? 기술, 노동으로 가요. 노동으로 직업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큰 집, 그러니까 중앙. 중앙에 근무한다 그러면 어때? 서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앙은 서울이죠. 중앙에 근무하겠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무토는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무토가 임수가 있으면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화물 터미널 것 같고요. 병화를 쌓아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가는 여객 터미널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무토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이건 공유지예요. 무토는 항상 공유지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그런데 무토가 계수나 정화를 품고 있으면, 계수나 정화를 품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과 같은 거예요. 저거는. 일단 무토는 공공적인 의미는 가졌지만, 일단은 이제 계수정화가 있으면 공공적 의미에서 자기 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나 임수를 품었다 그러면 그거는 법인과 같은 거예요. 법인, 공공 법인과 같은 거고, 정화계수를 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토가 너무 많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무토가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신금이 있으면 매금이라고 해요. 신금이 있다. 매금이라고 해요. 매금. 그리고 이제 을목이 있으면 이건 고초라고 하죠. 고초. 무토가 많다는 것은 무토가 두개 이상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간지지 합쳐서 두개 이상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금과 고초를 얘기를 하는데, 임수를 막으니까 매금, 병화를 막으니까 고초, 이런 의미예요.
을목은 여기서 이제 고초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목한테 등나개갑을 해야 돼요. 갑목을 만나서 등나개갑해야 되고, 신금이 만약에 금침이, 매금이 됐다 그러면 경금을 만나서 재생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지점, 지사, 의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람 밑에 의존하거나,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뭐 지점, 지사, 요거는 이제 요런 의미고, 요거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세요. 그런데 토가 이제 적당하면은, 토가 적당하다는 건 하나만 있을 때, 토가 하나만 있기가 참 힘들죠. 토가 너무 이제 개수가 많아서, 토가 하나가 있기가 좀 뭐 힘들지만, 토가 하나가 있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목이 고초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또 요렇게 하거나, 요거는 이제 또 뭐 재교육이라고 해도 되고요. 재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재생산이니까 재교육을 받는다 요렇게 해도 돼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의존한다,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런데 무토가 만약에 이제 일간이었을 때, 무토가 일간이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일간이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일간이 무토가 아니고 신금이나 을목이 일간이라면, 일간인데 무토가 있으면 신금은 경금한테 의지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신금이 경금한테 의존할 때는 재생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상품이라고 해야 돼요. 새로운, 그러니까 신상품. 일간일 때, 일간일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간일 때는 갑목한테 등나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일간일 때. 그래서 일간이거나 요럴 때는 이제 뭐예요? 신상품 교체, 직원 교체, 배우자 교체, 뭐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직원 교체 뭐 이런 거 할 때 통변하는 내용이에요. 그 무토한테 개수는 항상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 물을 막아 가지고 개수가 흐르는 통로를 폐쇄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마른 거예요. 땅이. 개수가 마른 게 아니라 땅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무토가 정화가 있다 그러면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기준으로 정화, 개수는 두 개가 다 뭐예요? 멈춰 있는 현상. 적체. 중단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스톱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개수가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토가 정화가 있으면 공장 문을 닫은 거예요. 이 스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무기력증. 그리고 이제 외면 현상을 가져와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 게 무토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는 현상.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동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요.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둘 다 무토가 많을 때. 그러니까 무토가 태화하다는 것은 항상 두 개가 있으면 태화한 거예요. 무토가 태화한데 두 개 이상이 있는데 개수 정화가 있다. 그러면 개수는 경금으로 이제 금생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 금생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지식에서 노동으로 돌아선다 그랬죠. 전공을, 직업이 바뀐다. 무토 정화는 갑목으로 노동과 기술에서 지식산업으로 다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을 바꾸어서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종목을 교체한다, 품목 교체한다, 전공을 바꾼다. 현재 하던 것을 바꿔라. 아이템 바꿔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수화가 아니고, 만약에 무토가, 이제, 정화계수는 이제 신금이나 을목처럼 물건이 아니잖아요. 정화, 수화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이제 이렇게 교체 개념이에요. 새로운 신상품, 뭐, 새로운 사람, 이런 건다 교체 개념인데, 만약에 무토가 아까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경금으로 하고 갑목으로 하지만은 이게 없을 때는 이동하라, 이동, 다른 곳으로 옮기란 뜻이에요.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해라. 요거는 목과 금은 교체, 재생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무토일관한테 경금이 하는 일은 무기력증이 걸린 사람한테 새로운 직종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무토일간이 갑목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뭐 직장,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랑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일하면서 무기력증이 걸린 사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직종을,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서 일하게 하고,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괴수한테 경금은, 괴수한테 경금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지혜예요. 괴수와 경금은 새로운 지혜. 경금이 없으면 이동. 경금이 있으면 이것도 새로운. 이것도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토에 대한 이제 그 통변이, 무토가 이제 임수병화를 품은 것과 계수정화를 품은 것이 이제 다르죠. 근데 항상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무토가 세우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무토는 반드시 사주의 중간에 무토가 하나 떴으면은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게 병화 임수예요. 그리고 나서 뭘 찾아봐야 되느냐? 기토를 찾아봐야 돼요. 기토. 무토가 가장 이제 가치를 하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토한테 덮칠 위험 요소가 있어야 무토가 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토한테 임수가 무너졌다 그러면 신금이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재산이 없어지죠. 여기서 을목을 날라갔다 이러면은 기토와 병화가 만나면 사람을 못 지켜요.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물건을, 재산을 못 지켜요. 그래서 원래 임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민년 운세를 들어보면은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지키는데 전념해라.
투자하지 말라. 이동수, 자구수, 뭐 여러 가지 뭐안 좋은 말만 내가 잔뜩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이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임수가 왔다고 해서 홍수가 났다고 해서 홍수가 안 나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났지만 무토가 있음으로 해서 복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구. 무토가 이제 그 지나치잖아요. 무토가 지나치다. 그두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일단 병화를 가려요. 병화를 가려서 병화를 가리면은 을목이 고사해요. 을목이 죽어요.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갑목이라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게 을목이잖아요. 이게 가지가 을목이에요.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럿이 죽는 거죠. 왜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금도 마찬가지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 재료가 아니라 이 재료에서 나온 수많은 상품들이거든요. 여러 개 완성품들이라고요. 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쓸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이제 막 여러 개 이제 잃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경영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여러 개가 있음으로 해서 무토가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매금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을목은 이제 고사가 돼 버리죠. 을목은 이제 고사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파가 무토가 너무 많으면은 그 여파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잘못돼요.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든다거나 또뭐 식중독 여파로다가 혹은 재료 불량 여파로다가 그 업계 전체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너무 지나치면은 이로움에서 해로움으로 이제 돌아선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운영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가 두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 그 을목은 뭐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같이 죽기죠. 같이 망하기죠. 신금은 사정을 잘못 만나서 같이 부도나기죠. 무토가 많으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 무토가 적당하면 무토가 적당하면은 임수병화가 뜻을 먹고, 신금 을목은 거기서 귀하게, 크죠. 신금은 사장을 잘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을목은 부모를 잘 만나서, 선생을 잘 만나서, 혹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너무 많을 때 신금을 재고품이라고 하고 경금은 신상품이라고 하고요. 을목은 실업자라고 하고 갑목이 하는 일은 을목을 구해줘야 되니까 실업자 구제, 뭐 구직센터, 헤드헌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갑목의 역할을. 그리고 또 무토가 너무 많을 때 계수가 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무기력증이 생겨요. 무기력증. 무토가 많으면 생각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하기가 싫어져요. 무기력증이에요. 이때 이제 경금이 또 금생수를 해줘서 멘토 역할을 해야 돼요.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갑목이 하는 일은 정화한테 하는 일은 새로운 일자리 제공. 그 무토한테는 항상 다할때 약은 항상 경금 갑목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토를 놓고 이제 신금이 있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될게 무토가 적당한지, 무토가 적당해서 임수를 만나서 자기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무토가 너무 많아서 징금이 매금이 되어서 재고품이 되어서 경금이 필요한 건지, 또 무토가 지나쳐서 임수를 막으니까 사정을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내야 돼. 무토가 많다 그러면 신금이 재고품이 되니까 경금으로다가 끊임없이 신상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런데 을목기나 신금은 무토, 병화, 임수가 적당하면은 모래를 갖다 놔도 금값을 받고요. 뭐 원숭이를 갖다 놔도 사람 값을 받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반대로 무토가 너무 많은데 병화를 가리면은 사람도 원숭이 값이 되고 똥값이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래값이 된다. 토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이제 무섭고 또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기토일간은 근이 있으면 안 되고, 근이 있으면 다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이 있으면 근. 근. 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는 근이 없어도 임수나 병화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무토가 많은데 임수 병화가 있다. 그러면 둘다 막아가지고 구몰 현상이 일어나요. 구몰 현상. 구몰 현상이 뭔지 알죠? 한께 굳자, 서산에 해질 몰. 같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 왔더니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옛날에는 이제 그 귀양 가고 집안이 완전 3대가 뭐 어떻게 막 몰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몰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제 강제퇴직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그만 살자 그러고, 이런 게 이제 구몰이에요. 그래서 임수 병화가 너무 많은 것과 무토가 두개 이상 있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임수가 많거나 병화가 많으면은 홍수나 이거나 염상현상이지만, 임수에 무토가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곳이 어디예요? 은행 대부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병화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을 하니까 뭐 구직센터, 그렇죠? 구직센터와 같고 헤드헌터와 같죠. 그리고 이제 임수가 무토를 만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는 뭐 이제 복지 시스템과 같고요. 재활 시스템. 뭐 이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가 많은데 주위에 을목이 있다 이러면은 주변에 실업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 실업자를 구제해 주지는 않죠. 도움을 주지 않아요. 무토가 많은데 을목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간목이 없으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무토가 많은데 신금이 있으면 못 쓰는 물건들을 많이 소장해 놓은 사람이니까 수집가라고 해요. 경금이 있으면 교체를 하죠. 그러니까 무토의 임수는 뭐고, 무토의 병화는 뭔가, 그리고 무토의 계수는 무엇이고, 무토의 정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계수가 많고 정화가 많은 것은 원래 기토한테 대입을 해야지 무토한테 대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토가 많을 때 신금은 뭐고, 을목은 무엇이고, 계수 정화는 무엇이고, 임수 병화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혹시 이제 무토가 지나쳐가지고 병화를 가리면은 내가 경영을 잘 못해서 많은 사람을 힘겨움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무토가 지나쳐서 임수를 가려버리면 많은 사람을 가난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았는가? 이거를 이제 반성을 해봐야 그러면 사람들이 힘겨워서 무토한테 왔다는 건지, 아니면 무토인 내가 사람들을 힘겨움에 빠뜨렸다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해야 돼. 그러려면 임수병화가 천간에 있나, 지장간에 있나, 이거 알면 돼요. 천간에 임수병화가 있으면 의도하고 계획을 한 것이고, 지장간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장간의 의미는 달라요. 그 신금이 너무 많아서, 뭐, 무토가 금다토박이 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금다토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이 많아서, 토가 이제 박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토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토한테.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과 같고, 이제 거래가 싹트는 시장과 같아요. 시장과 같고, 시장에 쌓아놓은 상품과 같은 거죠. 을목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로 이제 뭐 이렇게 토론 문화가 싹트는 광장이라든가, 뭐 여객 터미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 정화는 항상 개인 재산과 개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임수가 많거나 병화가 많으면은 뜻이 지나치다. 그 사람의 의지가 지나치다. 그 사람이 고집이 세갖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신금을 파괴시키고 을목을 파괴시킨 거예요. 노조가 일어나고 뭐 촛불혁명, 태극기 부대, 뭐 데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8.15 데모로 있는 여파로 그 주변 상인들을 다 죽인다거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도 어찌 보면 임수병화가 많은, 너무 많은 여파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토가 이들을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복지, 치료, 뭐 또, 은행 대출 같은 거, 농촌 지도서 같은 데서 이제 농사 지도,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이죠. 시골로 가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막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노인들이 이제 많잖아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 관리를 해주는 것을 복지라고 해요.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것을 복지라고 하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임수 병화가 많을 때 무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나는 무토 일간도 아니고 사주에 무토가 없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천간에 무토가 있고 임수병화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사월생이거나 해자월생이라면 병화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집 가장이고 그집 맏아들이고 큰딸 노릇을 한다. 그집 가장 노릇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너무 많아서 신금이나 을목, 정화나 계수를 맡고 있으면은 문제화가 돼요. 이거보다 더한 것은 무토가 많아가지고 임수병화를 막아가지고 을목과 신금을 죽게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화보다가 더 나쁜 탕진자라고 해요. 탕진자. 가산탕진, 유산탕진, 탕진자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무토가 임수병화가 있는 게 아니고 계수정화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개인화, 자기 사유화하는 것이 실속으로는 최고죠. 이 사람들은 뭘 집을 살 때도 경매나 급매로 사고요. 아파트도 당첨받고 사고 뭐 이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이제 무토일간으로 두면은 그 이제 가문의 유업을 계승할 자식이다. 가문을 계승시켜줄 자식을 둔 거다. 그런데 무토가 너무 많아서 임수병화를 가린 자식은 서서히 가문을 몰락시켜갈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무토가 하는 일, 통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윤택하려면은, 아까 윤택이라고 했죠? 윤택. 기억하시죠? 윤택, 통로.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에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홍로와 윤택이에요. 요렇게 있어야 요게 비로소 이제 기토의 체가 되는 거예요. 기토의 체. 여기에서 이제 갑목이 나오고, 여기서 경금이 나와주면 요걸로 이제 아까 무토에서 을목, 신금이 나오듯이 요걸 용이라고 하고, 요걸 결과물이라고 하고, 효과라고 하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운에서 요게 오면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경금이 나올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경금 운에서 오면 이렇게 효과가 난 거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공적 의미, 공공재적 의미지만, 기토는,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보유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아직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계수정화를 가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잠재력을 가진 거예요. 무슨 잠재력? 이러한 것을 낳을 잠재력을 가졌어요.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추기 위한 지적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지적 환경을 갖추었으면 지적 능력을 갖춘 것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계수를 만나야 지식적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갑목을 만나야만이 지식 체계를 세운 거예요. 체계. 무슨 체계? 지식 체계. 요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면 사람이 지식으로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 환경을 만나려면은 홍로를 만나야 돼. 이걸 홍로라고 하죠. 홍로. 홍로. 함은 어려워서 못 써요. 경금을 만나면은 이제 생산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생산 체계. 요거는 지식 체계라고 하고, 요거는 생산 체계라고 그러면, 인묘진월이면, 인묘진월이면, 목이 있는 거잖아요. 모강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식 체계를 만들려면, 계수가 필요하죠. 신유술월에는, 이미 신유술월은 금이 있는 거니까 생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묘진 원령은 목이 있는 환경이니까 지식 체계니까 목이 있으니까 기토 일간이다 혹은 기토다 그러면 계수가 있으면 그게 돼요. 지식 체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토가 일간이다 그러면 기토가 일간인데
이렇다 이런 이게 뭐야? 재생관이죠. 재생관. 기토가 정화가 있다. 경금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상관생대가 됩니다. 상관생대. 요거는 재생살, 재생관이 됩니다. 요거는 편인이죠. 편인정재. 요걸 이제 육신으로 이제 표현하기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잖아요. 재련. 이게 이제 생산이란 뜻이죠. 생산, 제조란 뜻인데. 재련이란 말은 훈련받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토일간은 이렇게 상관생제를, 경금을 쓰면은 상관생제를 하고요. 기토일간이 이제 수생목을 하면 재생사를 하게, 재생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생관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뭐 권한을 갖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행의 특성을 반드시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계수재성은 여기서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죠? 만약에 계수가 재생관 재생사를 했다. 뭐, 을목이 있어서 재생사를 할 수도 있고 재생관을 했다. 그러면 지식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그러면 돼. 지식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뭐, 이게 권한, 뭐, 이런 말을, 책임자, 이런 말 보다가는 지식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환경이다. 생산 체계를 위주로 한, 권리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 정화는 이제 그 권리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생산 체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그 상생식이, 대표적인 상생식이 네 개가 있죠. 네 개. 식신생제, 상관생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재생관이냐, 재생살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식신생제 플러스 재생살, 상관생제 플러스 재생관, 관인상생 플러스 재생관, 살인상생 플러스 재생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같은 경우는 인비나 인겁으로 가고, 식신생제나 상관생제가 안 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인겁이나 비식으로 가거든요. 겁상이나 비식으로 가요. 그런 이제 육신의 이제 그 상생식이 우리 인간들이 직업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예요. 그 형태를 이제, 그 형태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거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하려면 육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음양이 바뀌어서 상생할 때 가령 뭐 간목이 정화를 생하다가 또뭐 무토를 생한다거나 간목이 간목을 생하고 아니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간목이 무토를 생한다거나 을목이 정화를 생하고 뭐 기토를 생하고 이게 이런 의미도 이제 다 이게 이제 오행의 뜻이 육신으로 이제 가야 돼요. 기토, 뭐 간목, 정화, 기토 이렇게 양이 양을 생하고 또 양이 음을 생할 때, 양이 음을 생하고 음을 생할 때, 음이 음을 생하고 음을 생할 때 이걸 여생녀라고 하죠. 여생녀라고 이거 남생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면 육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생의 특징과 이 안에
상생식에 따른 그 사람의 직업적 이제 틀과 그 직업적 내용.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전공과 이제 그 적성, 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틀이거든요. 이런 걸 알라 그러면 육신 공부를 아마 별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토 얘기하다가 또 말이 빗나갔네. 깃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 꺼리는 게 많아요. 깃터가 꺼리는 게 많은데 왜? 깃터는 음미일간이잖아요. 음미일간이기 때문에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꺼리는 것들이 많다. 첫 번째 깃터가 가장 꺼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임수예요. 임수. 그러니까 깃터가 임수를 보면은 정착하지 못하고 부류해서 길 밖을 떠도니까 이 사람은 보부상이 분명하다. 뭐 노점상, 뭐 난전팔자, 뭐 이런 것들이죠. 고서에서는 잔재주팔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거를 경영의 묘리라고 해요. 좋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을 현혹해서 유혹해서 자기의 필요한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나는 팔아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지만 저 사람은 이거를 안 사도 돼요. 이거 사면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게 만드는 방법. 이게 경영의 묘리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토가 있으면 그 기토일간이 이제 기준이에요. 무토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무토를 이제 이때 유용지신이라고 해요. 만약에 없으면은 부류라고 하죠. 부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그럼 무토가 있으면 정착을 하는데 무토가 있다고 해서 부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갑목한테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을목이 떠돌아다니다가 갑목을 만나면은 산아래 마을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큰 사람 밑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대리점이나 지사, 뭐 백화점 입점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을목이 갑목한테 등락해 간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토한테 임수가 있다고, 뭐 임수가 이제 그 겨울 이제 수잖아요. 그래서 땅이 얼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땅이 언다는 것은 갑목의 뿌리가 손상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기토가 계수가 아니고 기토가 임수를 만났다. 그래서 땅이 얼었다 이러면은 뭐가 손상되냐 그러면 갑목의 뿌리가 손상되는 거예요. 땅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고추밭에 고추를 잔뜩 심어 놔서 홍수가 와서 밭을 쓸어갔으면은 고추가 다치는 거지 그 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밭이 손상돼 봐야 또 갖다 흙 갖다 부어서 복구하면 돼요. 근데 이 갑목의 뿌리가 손상된다면 그거는 이제 큰일인 거죠. 그 기토 임수가 기토한테 이제 와가지고 주는 피해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염열이라고 하죠. 염열. 염열하다 그러면 이게 토조 이제 그 땅을 이제 저 상품을 못 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정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정화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홍로라고 하면 좋은데 정화가 이제 태왕하면 다 하면 천간에 아니면 천간에서 목생화를 하고 있으면 목생화 뭘로 정화로다가 뭐 을정 갑정 천간에서 계절은 어디야 정화의 계절이어야 되겠죠. 사오미 대운에서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정화가 다 하더라도 목이 없으면은 꺼진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화가 이렇게 그 목생화를 받고 있어야 돼요.
목생활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땅을 못 써요. 땅을 못 쓰니까 이 땅을 못 쓴다는 것은 이제 그 상업 용지로 개량을 하면 돼요. 이 땅에 대한 용도를 바꿔버리면 돼요. 뭐 주택용 농사 짓던 땅이라면 주택용지로 개량한다든가 혹은 이제 공업용지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염렬하면은 재개발, 토지개발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2, 30년 후에는 이게 재개발되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렬한데 갑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건어물, 그저 숙성 산업이죠. 숙성 산업, 뭔가 이렇게 절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취급하는 사업, 주류, 양조 산업, 건조 사업 이런 것들이 염렬할 때 갑목이 있으면 할수 있는 직업군이에요. 거기에다 건설 건축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갑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틀려요. 기토가 갑목이 없으면 이거 용도 변경을 하면 되고, 갑목이 있으면 그런 어떤 뭐 숙성 산업이라든지 뭐 건어물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계량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기토를 계량하다가 이제 질병으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효소불량이라고 해서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토도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해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아요. 무토가 없으면. 그리고 또 기토가 똑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금이 다, 뭐죠, 금다토박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밑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말고 노동으로 살아라. 그래서 석산 개발을 하거나 불모지나 어떤 황무지와 같아요. 그래서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다토박은 못 써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다. 그래서 먹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금다토박이 이제 그 건망증 보다가 더 심한 게그 치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요. 치매. 여기다가 이제 정화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걸 이제 재생산하거나 이제 뭐 재활하거나 재생을 할 수가 있죠. AS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있으면은 재활용 분야, 그렇죠? 재교육 분야에 근무한다라는 뜻이에요. 노인복지도 재활이니까 이 분야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토는 이 꺼리는 게 많아요. 을목이 또 많으면 땅이 무성해요. 그죠? 막 이렇게 가지가 엉켜갖고 그 가지 밑에 땅에는 빛이 안 들죠. 음습하다 그러죠. 음습. 그래서 음습하다라고 하는 말은 즉 음지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음지의 인생, 음지의 자생자. 자생자라는 의미는 이제 뭐 자수성가를 한 다음에 인덕이나 어떤 음덕이 없이 사는 걸 이제 얘기해요. 싹은 무성하게 나와가지고 싹을 보면 풍년이 들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가지가 풍년이고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신금으로다가, 신금이 유용지신이에요. 신금으로다가 어떻게 절지를 해서 의식주 산업으로 이제 전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식재료, 뭐 의류, 가위를 든 남자,
뭐 이렇죠. 요즘은 각종 재능이라고 하죠. 재능, 재주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많으면, 개수가 다하면 농습이라고 해요. 농습. 농습. 습자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맨날 쓰던 건데 습자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농습. 농습.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기토가 지나치게 습하잖아요. 그 땅이 끈적끈적하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물이 맑지 않고 탁하다는 의미예요. 탁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울증, 정신불량, 심신이 불량하다. 그래서 경금으로다가 청하게 해주는, 경금이 여기서는 약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이제 멘토가 되어주고, 힐링을 해주고, 코칭, 티칭. 심신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거나,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인도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다한데 경금이 있으면은 상담업으로는 최고예요. 기토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토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수 정화, 간목 경금이에요. 기계는 간목, 기정은 경금. 이게 기토한테는 가장 필요해요. 기토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요. 이게 있나 없나. 그리고 항상 음간은 격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억부용신이에요.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나를 치료해주는 억부용신이 있는가, 나를 조정해주는 억부용신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첨가하면은 기토 일간이 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라고, 이게 체라고 했죠? 요건 용이라고 했죠? 유지하기 위해서 무토가 없음으로 인한 해가, 이제 무토가 없음으로 인한 해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뭐요? 임수의 홍수, 병화의 가뭄 현상. 특히 임수 병화는 기토한테 무토라고 하는 방음막이 꼭 필요한데, 기토는 체를 통해서, 체, 요걸 토의 체라고 해요, 기토의 체. 체를 통해 갖고 어떤 재능을 가진 건가, 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보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방어력을 가질 수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토한테는. 무토가 있으면 방어력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 이래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 이러지만 기토한테 무토는 겁재잖아요. 안타깝지만 이인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기토는 억울하지만 복은 있어요. 뭐 대충 뭐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